어떠세요, 선생님? 한 시간이 금방 가지 않았나요? 네. 네, 왜 금방 갔을까요? 재밌었다. 재밌으면 용서가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차분하게 질문 주신 거. 아, 나의 동료들이 이 강북구의 마을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이제 그거는 제가 사전 설문을 굉장히 중시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 딴 사람들도 그랬구나 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보겠습니다. 문제 행동이에요. 1번 그러면서 같이 읽어주시는 문제를 시작.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수업과 동거를 즐기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선생님은 행습적으로 노래를 불러. 또 수업과 동거를 어떤 행동을 해. 이게 저는 이것도 역시 ADHD인데 그 제 바로 앞자리에 앉은 선생님이 오늘 여기 나온 애들 반에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치를 떨어. 왜 걔네들은 수업 교실에 앉아 있어야 된다. 걔네들은 상담실에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저는 딱 눈치를 애들은 만만치 않은 애들이구나. 그 교실. 그래서 너는 수준별 수업까지 돌아가니까 3월에는 수업이 안 좋고 6월달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대를 받은 학생들 얘네들. 그때 아 아니란 다를까. 한 시간 내내 볼펜을 따라가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별의별 신종이 다 맞네. 근데 그 억지로 참고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억지로 참고 그 아이 듣다가 하는데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혹시 드럼 치냐? 그러니까 사실 그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하도 읽고 있으니까. 근데 애가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헐. 야, 요거 봐라. 근데 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라고. 아, 펜 밑이요? 또 펜 밑은 또 뭐야? 또 영어 같아. P-E-N-B-E-A-T 같아. 아, 펜 밑을. 알긴 뭐라고? 아, 괜히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또 와서 딱 검색을 한 거지. 유튜브도 검색했어. 팬비트. 그랬더니 아 세상에 이런 걸 팬비트. 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교사라는 역할은 뭐냐? 국리를 해야 돼. 야! 그렇다면, 드러머라고 그랬잖아. 걔를 한 큐에 잡을 수 있는 걸 단서를 발견한 거죠. 선생님, 내 앞자리 선생님이 정말 치를 떨어. 걔네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치를 떨어. 근데 얘네들을 한 단숨에 제어가 되는 게 뭐냐? 제가 잘 보이시라는 거. 그날 주말에 가서 악기점을 검색을 했더니 길동에 악기점 코너가 있더라고. 악기 파는데 그래서 가서 드럼을 샀죠. 드럼 채를 산 거야. 그래서 임명장. 너는 앞으로 내 영어 수업 시간에 그 드럼 스틱으로 박자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더니 애가 난감해하는 게 선생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팬비트를 하고 있다는 거야. 팬비트로 노래 수업을. 그러니까 하늘과 천국과 지옥이죠. 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 표정 좀 보세요. 얘가 리더예요. 역사만 아에서 나와서 다행이니 보시죠. 고를 만든다 하고 보컬 수동태 보컬
찬과 연주입니다. 레디! 신나서 액션! 이게 캐스터네트의 뭐 그냥 다나와 어. 근데 덕가를 떠나고 얘네들이 졸지에 페북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무슨 담? 자존감. 이게 올라가면 이상한 행동 하나라도 안 해요. 그게 그 신비의 명약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때려잡는 백신이 뭐 있었죠? 두 개. 이 우울감을 때려잡는 백신이 자존감과 신이다. 학교 선생님들도 아니 얘기를 네,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저 하다했다는 행동 때 돼지만 지방 수도 때 이거를 이제 녹아봐라고 합니다. 노래 가사 바꿔버리기. 아. 예, 그래서 어떤 핵심되는 개념을 그 애들이 아는 동료에 실어서 이렇게 해주고 애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서 하다했다는 행동 때 돼지만 수도 때 이러고 간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는 거지. 영어가 쉽나요? 중학교쯤 되면 단어도 절벽인데. 예. 아이들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아까 그 나뭇가지에 달린 근데 이 마크 펜스키라는 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자꾸 ADHD라고 좀 하지 마세요. 미안한 ADD, ADD, ADHD 비슷한 거 없다? 주의력 결핍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EOE Engage me or engage me. Engage 포함시키다. 당신의 수업에 나를 포함시켜주세요. Or 그러지 않는 enrage EOE예요. Enrage 열받는다. 네, 재미가 좋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절대 안경 꼭 끼시라는 얘기 아니야. 애들이 하나하나 막 비페미타면서 신났잖아요. 그게 애들은 자기가 그 수업 속에 있을 때 재미를 진정한 재미를 느껴요. 이게 안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인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학교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의 신이 아 아이들 어떻게 수업을 조용하게 끌어들이느냐 그게 이제 우리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수업 이외에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 네,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숙면을 취하는 주민 여학생. 이 무기들, 이 귀신 보따리들이 바로 쟤 때문에 나오는 여학생이 잠을 자도 저렇게 잘 잘 수가 없어. 들어와서 주무시기 시작해서 종쳐도 못 일어나. 그 제가 이걸 산 거예요. 여학생이니까 깨우는 흔들어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렇게 문제를 많이 그런데 정말 내가 체력적 공격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또 자는 시간을 미리 선택하거든요. 아침에 학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요. 네. 선생님들 학교 나가서 애들 무기력하다 절 그런 걱정 하지 하덜덜 마세요. 그건 애가 이미 선택한 거예요. 나는 저 시간에 잔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가 제가 뭐 공격을 안 했더니 아 선생님 저 아프리카 TV BJ예요. 아프리카 TV라는 말은 아니겠는데 BJ는 또 뭐예요. 이게 뭐야? 방장이네, 방장. 방장.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냐? 이제 또 검색했지 뭐. 공부를 계속해야 돼. 공부의 끝이 없어. 마인크래프트 보니까
블럭을 뭐 만들어서 하는 게임이다. 그럼 어른은 뭐냐? 애가 두심불나다 보지 말고 얘와 이 아이의 재능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영어를 어떻게 연결시켜줄까?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러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표현할 수 있겠니? 애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저 바쁜데. 띵언이죠, 띵언. 그래도 선생님은 좀 생각해서 해줘라. 그렇게 맛있게 해줬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버님이 참 대단한 아버님이셔요. 아버님이 택시기사인데 딸한테 이 BJ 하는 법을 배우셨어. 그래가지고 택시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버님도 BJ가 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바쁘신 분이 기말고사 끝나고니 선생님 이번에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어 그래? 어, 축하해. 얼마나 올랐니? 평균 40. 맞아요. 평균 40점.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못하는 애가 그래서 신경을 썼죠.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걸 제가 함부로, 그래서 오죽하면 낯선 행동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논리라고 말하고. 3번 A3 질문 시작. 당신은 내 부모의 방법으로 와서 앉아있을 때 아이들이 수상한 방법을 아는 천재,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안 하기. 네, 아이들은 복수의 천재예요. 공부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개기고 하는 이유 중에 거의 40-50% 절반가량 될 거야. 엄마에 대한 복수, 아빠에 대한 복수. 나 이거 싫은데 하라고 해. 아니면 뽑기에 잘못해가지고 재수 없이 왔어. 그런 경우에. 그런데 복수라 그러면 엄청난 것 같은데 보니까 애들이 아주 쉬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안 하기. 좋아하는 거 안 하기. 요것들이 이렇게 똑똑해. 그래서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안 해. 학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꼬박꼬박 가고 그러면 학교에서 전화 안 오지. 근데 지각하면 전화 오거든. 그럼 아빠 열받거든. 복수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읽어줘야만 자, 2번 크게 시작. 크게 소리 지켜 말하기. 당사자가 크게 끊임없이 내게 친구의 나쁜 행동만 속속 배워 사랑하기. 나와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어떻게 예쁘게 재밌게 잘해주셨어. 이런 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관종인데 아까 말씀 이런 관종을 첫 번째로 잡는 방법이 뭐다? 허름한 노트북 들고 가서 너 조작해라 이거. 예, 그리고 ICT 활용 수업 팀장이다. 그 다음에 애들이 애들이 만약에 정말 심하게 어느 반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영상을 볼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신영 명치가 전문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어디나 ADHD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금쪽이는 어디나 있다. 근데 금쪽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박수 치면서. 제가 관종들이 참 많이 끼어드는 애들이 그럴 때 절대 정색하시면 안 돼요. 정색하면 싸우자는 거. 얘네들이 뭘 싫어한다고 했어요? 진지충은 싫어한다니까. 정색은 진지충일 거야. 그러면 싸움받자. 그런데 얘가 제가 하도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얘한테 수첩을 샀어. 수첩을 사가지고 응? 거기다가 걔한테 수첩을 주고 야 너는 질문 참 창의 적이다 그 질문을 좀 기록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첩하고 볼펜 삼색 볼펜을 사다가 걔한테 줬어요 너희가 네가 질문하기 위해 이런 거 좀 적어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 적기 싫어서? 그렇지 적기가 싫어 적기가 싫은 게 아니라 적으려고 보니까 까먹는 거야. ADHD 특징이야. 아. 생각하면 입 밖으로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거짓말장이라는 거지. 왜냐면 나 그런 일이 안 했거든. 해놓고 까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아이들이 다른 애들도 힘들잖아. 활동해서 오늘 야간 못 본다는 이런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또 어느 젊은 사람은 그럴 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예, 다 관심 이렇게 관심 자, 연습해 보시게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예, 다 관심 호수가 치는 거야 선생님 네. 지금 이렇게 저기 그 나쁜 형 이렇게 적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난 건데 한 아이가 계속 욕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매사에 욕만 해요. 아, 욕하는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계속요. 그래서 네. 언어가 그냥 욕으로 이어져요. 그 네. 선생님은 이제 뭐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너는 여기 앉혀서 이렇게 주의를 줘도 안 고쳐지는 애가 있거든요. 네. 계속 욕해요. 욕에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네. 화가 잔뜩 나 있네. 그것도 보고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화난 표정은 아니고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안 해요. 네. 웃으면서 막 그러고 이야기 하는데 그냥 욕으로 계속. 그걸 패드립이라고 하던데. 패드립? 아, 애들이 다양한 낯선 행동을 할 때 그걸 이제 치유하는 방법.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학부모 연수할 때 가장 받은 게 애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애가 몇 명이에요? 하나요. 하나면 이기적이지. 아니 어떻게 하나? 뭐 기회가 있어야지 누구를 배려할 기회가 없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옵신주어는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너무 이기적이어서 치가 떨린대. 아니 그럼 여러는 낫지. 그래서 뭐 하나만 낫지 말고. 근데 제가 그거는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때그때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참 부차스럽게 칭찬해줘야 된다. 영국에서 BBC 방송에서 남편, 일하는 남편, 가사일 안 돌보는 남편을 가사일 하도록 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그 진행자가 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피드백을 전화해 줘요. 그러니까 영국 신자들이 절망했잖아요. 뭐야, 남자들이 개 취급한 거야. 그래서 BBC 방송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러나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그거는 아이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반의 반장이 나는 애가 반장을 뽑힌 애가 작년 담임이 걔 반장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이쪽에 해보셔. 그러십니까? 설명이 다 뒷담을 까고 그러셔. 근데 진짜 이쪽이야. 네? 안 가요. 주번이 두 명이 하는데 하나가 몰로 까먹고 갔어. 근데 얘하고 이 반장 아이가 같은 동네 사람 같이 가야 돼. 얘가 기다리다가 하나 수없이 책상 줄을 같이 맞춰줬단 말이야. 그거를 제가 생활로 맞춰줬어. 친구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책상 줄을 맞춰줬음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휴대폰으로 바로 알려줘요. 생활로 보니까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 왜? 쑥스러운 거야. 그러더니 그런 이유에 어마어마한 행동을 1년 내내 한 거예요. 세상 외동딸이었거든. 그러니까 걔는 어른들이 왜 애를 이기적이라고 자꾸 지적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 아이가 어떤 때 좀 컨디션 좋으면 덜 할 때도 있을지 몰라. 그럴 때 그렇죠. 그럴 때 미리 준비해둔 뭐 알사탕이라도 오늘 좀 적게 해줘서 고마워. 이게 기막힌 훈련이에요. 전 미국에 가서 4주를 수업 관찰을 하다 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해요. 당신은 칭찬을 하시니요. 영어로 문자 썼지. 그때 그분이 뭘 칭찬하냐면 당연한 것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했어요. 그러면 지나가고 조용히 해서 환장하죠. 그게 무서운 훈련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당연한 거예요. 불 좀 꺼줄래? 불 꺼줘요? 불 꺼줘서 고마워. 우리는 그런 거 칭찬 안 하자. 응? 네? 4번. 한부모 시작! 한부모 원천사자들에게 대상으로 소중해 도망가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이건 나쁜 일을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계속 편 얘기죠? 네. 근데 이런 애들 뭐 관심 끌기도 있지만 실은 복수하려는 애들도 있어요. 그 슬픔이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평생 딱 한 아이를 봤어요. 얘는 수업을 공격해. 수업을 했죠. 선생님이 뭔가 말 실수하고 하면 정확히 딱 해서 탔어. 냅다 쏴버려. 그 선생님이 그냥 다 기절할 지경이지.
학교에가 그러길래 저는 어지간한 거 알고는 학부모한테 전화 안 해요. 오로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 그거 알려줘요. 그런데 아버님을 만났더니 어머니만 통화를 했더니 아버님하고 말씀 나누세요. 막 목소리 깔고 쫙 찬바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아 얘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얘가 중2까지 전교 1등 했대. 엄마가 애 외고 보낸다고 해서 영어 집에서 가르치고 와요. 근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전교 2등 했대. 그래서 엄마가 밖에 애를 공격한대. 공격 가지 않나? 그러니까 애가 자신 한 손가락 한 번 기말고사에 백지를 내버려. 2학기에 이 엄마 자살을 시도했네. 근데 그때 치명적인 이렇게 굉장히 그 위험수위가 그 일 이후로 엄마가 애를 쳐먹어지도 않는데 밥도 안 죽어. 그제서야 이해가 돼. 얘가 우리 반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와. 왜? 그렇지. 또 끝나면 집에 좀 건대 뒷골목 삼겹살집에서 알바하고 밤 10시면 돼야 들어가. 왜? 들어가 싫고. 그 사정을 알고서 이제 그거 이제 우리 반 교과 담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교과 담임들이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애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지. 싸울 상대가 돼야 싸우지. 이런 지경이면 나 같으면 부질리겠다 진짜. 학교 나오는 게 당연히 아침에 뒷문으로 들어올 때면 사천왕상의 얼굴을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선생님 수업 공격하고 오후가 되면 얼굴이 풀려져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겉모습만 보고 있다. 그 막 끊임없이 막 토악질을 하는 그 욕을 하는데 그 나이 영혼에 본인도 모르는 토악질일 수도 있고 그 애들이 아, 선생님 목소리 그렇군요. 오늘 연습 참 기획 잘한 거죠? 네. 네. 우리 또 강북구청 관계자께 박수 좀 주세요. 잔소리. 근데 정작 남에게 뭐 못난 행동할 때는 뭐 본 척하고 뭐 이렇게 자동만 세우고 뭐 근데 정확하게 충고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칭찬, 충고, 칭찬을 하셔라. 왜냐면 저 애들이 정색한 애들이 잔소리보다 더 싫어해. 엄마 왜 정색해? 그 말은 엄마 재수 없어 이 말이에요. 애들 말 속에 정색이라는 말은 굉장히 싫다는 뜻입니다. 근데 충고를 하면 애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 사이에 충고를 슬쩍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고를 들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아 3-4세 유아 아이들의 시작. 유아 아이들의 자기 스스로 대단한 효과라며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지금 애가 아직 공감 능력이 안 생긴 거죠? 네. 예, 이건 뭐 끊임없이 얘기해야죠. 그렇게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눈높이 맞추. 눈높이 얘기를 제가 40살 했던 영상이 있어 KBS에. 이 시간에 강의를 못 끝났지만 동료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 인기를 끌 수 없었던 의인 사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는 적어도 수업시간에 매 7명만큼은 그 시간 내내 정신 차려 준다. 한마디 7명이 왜냐면 흥분한 대학을 위한 매상이 수업시간
대한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낼 때 비로소 아이들과 선생님은 즐거운 교실을 엮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성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마치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예, 아이들은 올려다보는 듯이 우리가 우리 내려다 봐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착각하다는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적어도 인터넷이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이 분야에 있어서 선생님들보다 훨씬 위다는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막 이제 정신없이 뒤쫓아가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40살 때 젊어 보이죠? 그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저희들보다 한숨 이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그림 사전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받으셨죠? 안 받으신 그림 네, 그겁니다. 이제 원본이 94년도 글이에요. 이제 94년도에 학생이 94년도 지금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이 글 한 장의 그림이 저를 올려놓으셨던 거예요. 얘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중학교 2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시지도 않아. 좀 신비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다면 힘들잖아요. 근데 45분을 가만히 앉아있어요.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궁금해서 선생님 고은이가 어떤 애예요? 용실에서 일하시다 저를 끝끝 보시면 딱 한마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 자기를 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우연히 제가 그의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만화가 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자, 교사는 어떤 역할? 아이의 숨은 재능과 무엇을 내 컨텐츠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었는데 가르치려 들지 말자.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들이 지겨워. 끄집어내서 야 그러면 너 교과서에 나온 단어도 이렇게 영어로 표현, 만화를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날로 15개 그렸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그 반 애들한테 격려해주는 의미로 화이트로 단어를 지우고 밑줄 긋고 얘들아 아무 얘기 한 건데 한번 풀어볼래? 아, 중학교 2학년 애들 그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제 평생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라니까 제가 시험 때도 아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래서 아 실은 애가 무기력한 게 아니었구나. 뭐가 무기력했다? 교사. 내 수업이 무기력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왜 그전까지 빽빽이 감지지 다섯 번 쏴라 열 번 쏴라 그래서 그게 더 공부하는 건 줄 알았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외지 말고 표현하라. 그랬더니 그 뒷면에 보면 없는 분들 계신데 추천석을 이제 영어 선생님 미술 미대관에 추천석을 썼는데
수업 이렇게 네 지금 그리고 아 네 자 오늘 어 그래도 10분 가는 시간을 지켜야 돼 어 그 다음에 과학 내내 수업 집중이 집중 시간이 짧고 산만한 학생 네. 이거는 아까 여기 요거예요 제가 94년도 30년 전에 시각학습 애들 중에는 시각으로 학습을 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거를 발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나대는 부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애들이 바로 신체학습되고 아까 수동태 참여 하다 했던 행동태 그거 했던 애들 펜진트 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신체학습되고 진짜로 공부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수업을 방해하고 그 하기 싫으면 방해합니다. 못 알아듣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안 오고 오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강의하러 왔다 그래봐 선생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너만 지키면서 주무실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 앞에 두고 잘 수는 없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 이해 못하면 개긴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창신동은 홍보대사로 나온 것 같아 그 가가지고 영어와 관련된 모든 제도 국민학의 모든 것을 수업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볼록 스틱하다 영어와 이걸 교실에 갖다 놨더니 애들이 선생님 저희들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아이 놀아도 영어를 못 되는데 그래 가져가 놀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맨날 아각돼가지고 너 그 힘든 건 이해해 근데 그 복수를 왜 나한테 복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애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알아 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좀 덜 하더라고 근데 잠시 한 20분을 낑낑 대고 둘이서 막 하더니 그 단원에 나오는 세 단원들을 이렇게 딱 붙이고 단원들까지 뒤에다 송영호라고 뭐 이니셜까지 아 감동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또 뭐지 스타일이 아 얘네들은 손가락으로 뭔가를 만져야 되는 뭔가를 그래서 그럼 또 어디 가야 돼? 창신동 가야 돼 또 가야지 뭐 어떻게 창신동 가가지고 오늘 다 끝나는 텐데 가가지고 무엇이 저 촉각학습에 어울릴 것인가 스티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오늘 나눠드린 검은 거 여우 거 스크래치 이거를 또 나눠줘 이거를 나눠주고 낱말 찾기, 낱말 포즈 같은 거 니네들이 만들어라 이거는 좀 너무 작게 하는 거고 A4 절반 사이즈로 나눠주고 거기다 써봐가지고 애들이 여기다가 막 글씨를 영어 단어를 쓰면서 하는 말이 아, 저는 그래 이게 초등이 1등이지 네? 근데 중학교 2학년일 땐 더 나눠줬으니 애들이 아우 힘들어 이거 그리면서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이 빨리 가? 감동 그에 이제 사산해도 되겠구나 또 이런 거 근데 알바벳 잘해요 어? 이걸 또 그냥 어? 이거 추억의 알바벳이잖아요 이것도 또 그냥 막 수소를 뭐 몇 군데를 둘러가지고 이걸 사다가 애들한테 또 야 이거 레터링 영어 글씨 오늘 촬영한다고 애쓰시는 선생님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럼 이 네 가지 수업 사이에 있으면 청각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표현하기
뭐가 바뀌었는데요? 또 선생님들이 수업 콘텐츠뿐만 아니라 방법 우리 요 내용 가지고 어떻게 그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과목 뭐 수업하시나요? 볼게임? 아 볼게임 볼게임에는 용어 같은 게 있잖아요. 용어 같은 걸 아까 동영에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좋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중요한 얘기 요거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오늘 당시 이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가 중요한데 간단 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3번의 취미도 중요하지만 7번이 중요해. 노래 신청을 받는 거예요. 첫 시간에 니네들이 수업 시간에 듣고 싶은 음악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한 명씩 하나씩 틀어줄게.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유튜브에 재생목록이란 기능이 있는데 굳이 아시려고 할 거 없어. 혹시 애들한테 교실에 들어가서 혹시 재생목록 만들지 않나 이랬는가. 그러면 쟤네들은 유튜버가 장래 희망이 날 가능성이 있고 쟤네들은 대부분 수업시간에 평소에 뭐예요? 주무셔요. 근데 그 역할 주면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그래서 우리 노래를 순서대로 참고 틀어줘. 또 학습 활동 할 때도 학습지 풀 때도 음악 장단을 틀어줘. 제일 좋은 게 누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 내가 힐링이 돼. 이거 날로 모르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안 하려고 뭐 후회가 좀 난다 그러면 제발 야 우리 빨리 끝나고 음악 들을까? 꼬십니다. 그럼 아니 그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나온 거 아니야. 애들이 그래 선생님 빨리 진도나가고 음악 듣죠. 고마운 얘기다. 네. 푸딘 날카로운 아이디어 대화하기 날카롭다는 얘기는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삐죽하잖아. 슬프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애들이 날카롭습니다. 근데 날카로운 애들하고 대화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더 좀 우울하면 돼. 그러면 이겨. 우리 반에 한 애가 어느 선생님이 되게 우울한 선생님, 엄청 따지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우리 반에 한 애한테 고개를 들어서 숙였어요. 네가 이제 내가 도움을 굳이 싸우려고 하지 마셔. 내가 이렇게 살펴보고 따지려고 하면 내가 뭔가 또 슬프구나, 우울하구나. 그래? 그래서 3단계 하시는데 너 그렇게 생각해? 같이 시작! 너 그렇게 생각해? 2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시작!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 5초 정도 뜨고 뒤졌다가 그런데 진도나가를 세 개니? 이렇게 세 마디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시작! 시작!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2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셋째 근데 진도나가를 세 개니? 아까 텀을 뒀다가 다시 그러고 살았어요. 저도. 아이고. 쉬는 날 없이 수업 준비한다. 아이고 참. 여기 진지하신 선생님들 많으셔. 우리 아이디어의 원천. 제가 수업 중 시테크 열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주소 받으셨죠 오늘? 네. 네 거기 맨 뒷부분에 네, 수업 준비 10테크 10도가 나서 저는 첫 번째는 뭐라지 수업 준비 10테크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문서 재단 기간이고 특별히 애들은 눈이 좋아서 이거 절반에도 학습지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시간이 조금잖아. 복사하는 것도 일이야. 또 많이 복사를 하려고 또 학교의 눈치도 좀 보이고 미니 학습지를 쓰시고 딱불도 나눠주고 붙여놔 그러고 시간도 절약되고 자원도 절약되는 그 다음에 상품을 이런저런 제가 오늘 상품을 많이 드렸지만 집안에 애들 책상 보면 안 쓰는 학용품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쫙 빼! 빼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우리들 쓰던 거 애들 안 쓰는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품 수행권 애들 하면 상품으로도 애들이 화가 났다. 네. 소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읽어보신 거 시작!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담아하는 편입니다. 소진이 원하면 정신을 쉴 수 있는 단어에 몰두하고 합니다. 다른 일에 몰두합니다. 탁월한 같은 흐름을 바꿔주면 그게 휴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카페를 제가 만든 카페가 수십 개 되는데 그건 놀러 다니는 카페 네이버에 카프 들어있죠. 노는 일을 노는 걸 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면 뭐라를 해서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강북구로 오면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왜 기분이 좋을까? 산이 가깝다. 도봉산이 초기다. 택시 타면 30분도 안 걸려요. 택시 타고 여기 그 중간에 절이 있는데 도봉산? 네? 이거 수요일이고 도봉산에 가면 도봉산가? 천추사? 네, 거기 여기 놀러 다니는 정보 현재까지 166가지. 어제는 집사람과 자산의 MT를 갔어요. 누구도 MT가 필요하다. MT가 더 생태공원이라고. 꽃이 지금 핑크예요. 굳이 세미형 갈 필요 없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늘도 요건 말씀 학급 담임과 상담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학급 담임과 상담하실 때 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은 가급적인 얘기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미 담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충분히 알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저는 선생님들한테 교사 연수 때 제발 이 교탁에 이거 좀 쓰지 마라. 아이가 자리를 바꾸거나 뭐 수업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내 선보는 몇 번으로 연락 주세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혼나도 그 시간에 혼나고 끝나야 돼. 그걸 담임한테 얘기를 해주면 호자질하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두 번 혼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아들의 장점을 참 애를 많이 쓰셔요. 한국 선생님들 그리고 면역력 쉽게 1. 꾸준함. 그래도 제가 아까 사실 이 40살 때보다 제가 지금 더 건강해요. 왜냐? 꾸준한 게 이게 가장 편하시다. 제가 새벽에 조깅을 하고 올림픽 공파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 엉뚱한 노래들이 제가 아까 만든 그 뭐 노래 가사 바꿔본 노래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조깅할 때 나옵니다. 조깅 50분 걸리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때
하나씩 만든 게 지금 노래가 수십 개. 우리 만든 거.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수고한 자세가 생기고 오늘은 맛있는 거 드셔요. 저도 거기서 바로 택시 타고 동봉산 계곡 가가지고 물 칙척칙척 흘러내려가는 그 옆에서 된장찌개에다가 막걸리 시켜서 저의 상을 주고 강복근이 크게 좋아. 오늘 한국 선생님들의 맑은 모습 보고 와서 거기 제가 강의 소감으로 쓰는 양식 혹시 들렸나? 안 들렸죠? 이거는 정표로 가져가시고 내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지금 쓰실 수 있어요. 지금 50명이 넘어요. 이게 우리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스크래치 페이퍼는 애들 활동하고 마무리하는 거로 좋아요. 오늘 수업은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애들이 그날 활동을 조금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한 줄로 요약하는 건 굉장한 학습입니다. 그렇게 쓰시라고. 그러니까 드린 물건 중에 설명 안 드린 거 없죠? 네. 이건 스크래치에 긁는 거. 네. 아이고, 이건 좋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카페는 네.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회원가입이 필요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오늘 작가님인데 교육이나 노하우를 많이 알려오신 한평영호 작가님께 다시 한번